여보세요? 지한이 머리 깎고 있어요. 여보세요? 지한이 잘 있네? 찢었다, 사무처럼. 나 딱 반나절 있었는데 저렇게 됐어. 아유. 지한아, 일로 와봐. 아빠 와봐. 아, 불편해, 불편해. 내 뒤 건들지 말랬지. 오이. 자, 이거. 여보세요, 해봐. 여보세요. 관심을 돌리고, 그렇지. 여보세요. 지한이 머리 깎고 있어요. 여보세요. 지한 잘 있네. 오, 잘 잘랐다. 지한아, 나가려고 하네. 해야 되는데. 지한아. 아빠 뭐 보여줄까? 아, 피사 줄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어, 야, 야, 바로 좋아하는구나. 근데 머리 자를 때 해야지, 뭐 어떻게. 맞아. 애기 머리 어떻게 됐어, 지금? 더 자르나? 야, 너무 귀엽다. 조금 더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야,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면 더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유, 머리 모양 좀 안 예뻐도 빨리 하는 거. 공하자, 공하자. 잘 참았네. 깨끗해졌다, 뒷머리. 잘 참았다, 잘 참았어. 더러워. 아, 쉽지 않다. 아, 그래도 뒷머리 좀 짧아지니까 뭔가 좀 깔끔해진 것 같긴 하다. 가위로 싹 다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에이. 에이. 안 지치나? 에이. 지쳤다, 삼촌. 나 딱 반나절 있었는데 저렇게 됐어. 아유. 대단하다. 이걸 니는 19년을 더 하면 되는 거지. 저걸 매일 하는 거야, 쟤는. 이걸 어떻게 맨날 하노? 대단한 거야. 진짜 부모님을 대단한 거야. 요새 재학이 보면 약간 제일 어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데뷔했을 때는 내가 제일 어른 같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은 30대 어쨌거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제가 그 사이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라는 거는 또 어나더 레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빠가 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새삼 한 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